저는 치안본부 대공군실로 지어졌습니다. 처음에 5층으로 지어졌다가 1983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7층으로 증축되었습니다. 이 건물은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야말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까지 추앙받는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것입니다. 그 어떻게 하면 여기 끌려온 사람들, 연인들 온 사람들이 완벽한 고립감과 또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, 이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우선 이 아까 들어오실 때 맞이했던 정문, 그 철문을 보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방어문까지 되어 있는데 그 눈을 가린 상태로 그렇게 통과하면은 그 방어문이 열리는 소리는 탱크가 굴러가는 대응을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끌려가고, 또 여기는 연행되어 온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 5층 조사실로 올라가게 되는데, 지금도 가슴에 떨려. 그런데 우리 이제 박중철 여사는 물 속에서 그 사경을 해봤으니, 하, 잠을 안 재우고 두 명이 교대에 가면서 자기들은 이런 침대에 누워서 자고 쉬고 또 하고, 말로 할 수 없는 그 욕설과 혹은 거기서 제가 무화를 거기서 느꼈습니다. 삼년파이 된게 아니죠. 거기서 배웠어요. 그래서 아, 아무것도 아니구나. 정말 목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. 그래도 또 경찰에서 네. 뭐 이곳을 이 운영체로 네. 그 민주주권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네. 내놓은 것도 그렇죠. 그것도 큰 용기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경찰의 역사 순례길로 지정해가지고 새로 경찰이 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네. 초석방 알려드릴게요.